그런 말 말고 인생이 어쨌든 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아, 지금 풍경을 보고 얘기를 하라고. 오늘 안개가 상당히 자욱하니 많이 쪘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영광 불갑산을 가겠습니다. 불갑산 산행 코스는 현지치를 출발하여 불갑산을 거쳐서 상사와 블라치를 본 다음에 포수지를 통해서 연실봉을 통해서 노르목, 후봉, 노적봉, 덕호봉, 고현봉을 거쳐서 가름봉을 거쳐서 원점에 향하는 코스입니다. 아우 그래 좋대. 가시죠. 아, 불갑사에도 이렇게 매화가 아, 살짝 피어 있습니다. 야, 향이 좋습니까? 네, 매화 향이 너무 좋습니다. 아, 상사와 불락지 인데요. 꽃은 떨어지고 이파리가 파랗게 되어 있네요. 매화꽃이 만개되어 있습니다. 매화가 아주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송매화가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고즈넉 상사 근처에 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옆에 개울이 흐르고 불갑사 정문이 나옵니다. 천왕문이 있고 안에 들어왔더니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하는 사천왕산이 있습니다. 사천왕산이 밟고 있는 마을 불광보전으로 해서 전체가 건물이 다 있습니다. 360도 돌았는데 360도 보는 곳에 전부 건물이 다 있습니다. 불광보전 뒤에 대웅전이 있습니다. 대웅전 오른쪽에 제가 좋아하는 매화가 피어 있네요. 매화나무가 있습니다. 카메라로 봤을 때 멋있게 건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불갑산 향해서 등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갑사 위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불갑사 뒤쪽에 있는 저수지 날씨가 맑아서 반영이 아주 잘 보입니다. 구수제로 올라가는 길은 아주 준비가 등산로가 준비가 잘 되고 걷기에 편합니다. 올라오는 길에 이렇게 이정표가 있습니다. 연실봉 2.3km, 구수제 800m, 구수제로 가겠습니다.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에 왔는데 그 옆에 불갑산 한국 호랑이 폭포가 있습니다. 폭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곳이 구수제입니다. 구수제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연평이 가고 왼쪽으로 가게 되면 연실봉입니다. 왼쪽으로 연실봉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별로 힘이 안 든가 보네. 예. 너무 좋아요 산은. 통천계단. 통천계단. 연실봉 정상에 도착합니다. 이곳이 연실봉 정상입니다. 화이팅! 네. 연실봉 정상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연실봉 늘 차가 오는데도 좋습니다. 북한산 정상 연실봉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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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갑산 호랑이가 있는 곳입니다. 불갑산 호랑이. 호랑이 불입니다. 하산하는 길에
오랜만에 잘 보는 곳이 있어서 보이는 곳이 불갑다 진경입니다. 올해 처음 만나는 진달래 꽃입니다. 어떻게 근데 어떻게 그렇게 늘었어? 뒤로 가는 선수네. 뒤로 가는 대회 나가면 우승하겠어. 계단 끝. 계단이 끝났는데도 계속 뒤로. 성령이 너무 빨라. 뒤로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있어? 내가 못 따라가겠어. 영광 불갑산 산행을 마쳤습니다. 불갑사 주차장에 차를 파킹을 하고 불갑사에 가서 관람한 다음에 부수째를 거쳐서 연실봉을 통해서 가서 거기에서 근처에 식사하고 왼쪽으로 해서 능선을 타고 이렇게 하산을 했습니다. 오늘 한 10km 정도 등산을 했는데요. 이렇게 높지 않는 그런 곳이라 운동하기 딱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